그걸 어떻게 다루느냐 에 관해서 사람 각자가 의미 부여하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거라 하는 그런 맥락으로 아인슈타인을 사고롭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선택.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만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인생의 발견.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라오저와 토마스 무. 그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근대 문학가로 루식이라고 불리나 최종적인 루식이 유명한 사람인데, 사실 중국이나 서양에서는 19세기 초이 라오저라는 사람이 더 유명한 분, 소설가나 이제 극작가인데, 약간의 유머, 중국어는 용어인데 이것을 도입해서 작품을 빛낸 사람인데, 현실에 아주 특별한 면을 적용하는 유머죠. 네.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러니까 원래 교사직을 가난한 사람인데 얻어서 교사를 한다 했는데, 교사를 하다 보니까 이 관료들한테 꼭 실거이면서 잘 지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서 포기하고 전업작가의 계획을 연기에서 5년간 교사 생활을 했던 게 조금 여유를 가지게 된 계기였죠. 그래서 일상의 부조리를 소설을 통해서 폭로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방식은 대표작이 아마 국내 독자들도 많이 읽으셨을 텐데, 인력거꾼 샹즈라 그래서 한 인력거꾼이 계속 사기를 당하고 절망적일 정도로 사기를 당해서 당사자는 그걸 덤덤하게 혹은 제3자적 시각으로 바라봐요. 그러면서 영국의 디킨스나 찰스 디킨스나 미국의 마크 트웨인 같은 풍자의 대가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 사람이 불행했던 건 어떤 시작이 되면 이런 풍자를 용납 안 하고 문화혁명이라 그랬고, 마오쩌둥 시대 정치 광풍이 휩쓸고 가면서 이 라오스는 파동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홍위병들한테 호텔에 가서 두들겨만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이 타살이었는지 자살이었는지는 다시 또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면서도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유머를 통해서 삶을 견뎌낸 거였죠. 그렇죠. 그게 대단한 건데, 유머가 어느 수준까지는 인민의 한편이 되죠. 유머를 즐기면 독해지기 전까지는 권력도 권력 용이랍니다. 대통령 유머 기억들 아시죠? 대통령이 그 정도는 유머가 재밌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 인기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불만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근데 권력이 안정되거나 인민의 한편을 넘어서면 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오락에서 무기로 변하기 때문에 더 넘어서면, 이 라오스의 경우처럼 더 넘어서면 빈정거리, 연기, 환상 이런 것들이 어디에 공감과 보통 사람들에게 가식을 벗어넘기고 서로에게 진실을 보도록 부추길 수 있는 강력한 힘도 가지고 28가지 질문에 두 가지가 유머에 관한 질문일 정도로 영국인이 그렇게 합니다만 유머를 중시하는. 네. 저자가 유머감과 재치 있는 사람으로 토마스 모어를 뽑았습니다. 네. 오늘날의 유토피아의 창원자나 가톨릭 성인으로 더 유명한 사람인데, 알고 보면 익살이 삶의 중요한 목적이다. 그렇죠. 사람. 유머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 지금은 집이 대법까지 올라서 대단한 분이었는데, 세상이 바꿀 여지가 너무 많다고 뭐 유토피아를 쓰죠. 그래서 자신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소속이나 그릴 수 있는 상상을 그리게 되는데, 상당히 유머러스하게 그리면서 현실과 절충한 나름의 방식이었어요. 평양하자가 아니고 이런 세상도 바꿀 수 있어 라고 신중한 접근을 한 건데, 정작 본인은 억울하게 종교적 신념 때문에 충격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어서 다음.
자립 경제, 자국 자주 하는 생각, 착각입니다.